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좀 갔습니다. 네, 오늘 좀 올랐습니다. 기쁜 날입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어떤 친구들이 더 많이 갔고 어떤 친구들은 쉽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한번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가 네.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조금 힘을 못 썼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최근에 지수 조정받을 때 바이오가 많이 올랐거든요. 바이오. 지금 뭐 코로나가 베타 바이러스 요 영향 있다라고 하면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셀트리온처럼 치료제 만드는 회사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늘 다시 조정받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기존에 뭐 조금 많이 하락하던 뭐 그런 업체들이 오늘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반면에 제약바이오는 좀 떨어졌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시장은 사실 그 FOMC 이후에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서 금요일부터 이제 조금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 장기물은 떨어지고 단기물은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아, 장단기 차가 줄어들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아, 플랫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플래트닝이라고. 플래트닝. 그런데 예. 그 현상이 뭐 어제는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막 급락했다가 다시 훅 오르면서 그런 현상들이 조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달러도 엄청 강세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는 또 약세를 보이고 네.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외국계 자금도 빠져나가고 음흠. 그랬는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환율이 한 2원 80전 정도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천억이나 샀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FOMC 이후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한 2조 팔았거든요. 음흠. 코스피에서만. 근데 2조 팔던 것을 버티다가 오늘 3천억이 들어오니까 코스피 시장은 2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3,26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11포인트. 비교적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코스닥은. 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뭐 같이 팔았고요. 개인만이 네. 매수를 했는데 일단 요 며칠 뭐 조정을 좀 덜 받아서 오늘 반등 타이밍에 조금은 뭐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정 뭐 바이오 섹터나 이런 쪽이 좀 안 좋으면서 지수는 상승폭이 크진 않았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네. 2분기 실적 기대되는 섹터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뭐 엄청 강하게 오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오늘 좀 많이 오른 섹터가 철강, 자동차. 예. 네. 잠시 후에 저희 회사에 김진우 네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실 거니까 자동차는 뭐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철강이 굉장히 좋았어요. 철강이 사실 이제 1분기 그러니까 한 2월, 3월, 4월에 좋았죠. 5월까지 5월 초까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5월 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좀 둔화되면서 그리고 중국도 약간 규제를 했습니다. 이제 철강 가격이 너무 오르면 이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철강제 수입량을 보면 5월 달에 네. 우리나라 철강제 수입이 2.5%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네. 그런데 작년에 이미 26% 다 감소한 수치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철강 업체, 자국의 철강 업체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규제하고 지금 뭐 증치세라고 해서 세금 감면해주는 것도 없애고 그러는 상황에서 중국이 철강 산업 전수조사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구조조정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중국에서의 수입되는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뭐 5월에도 감소했는데 6월에도 감소하고 나면 뭐
2분기까지는 철강업체들 수익이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뭐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철강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뭐 자동차도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 네네네. 기아차, 모비스 오늘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엄청 상승해서 6.49% 올랐네요. 네, 1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게 애플카 이야기 나올 때 그 10만 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업종 중에는 가장 핫한 두 개의 업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 현대차 등등 다 괜찮았군요 오늘. 자, 왜 그렇게 웃으신? 아, 네. 제가 예전에 또 기아랑 잠깐 썸 타지 않았습니까? 그러셨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깔끔하게 헤어졌었는데. 네. 자,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제가요? 네. 아이, 그 구질입니까? 그 아름다운 추억 그냥 다시 한번 회상하는 건데요. 카톡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잔이 이러면서? 잘 지내? 잔이? 네, 밥 잘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건 절대 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 그건 많이 해보셨나 봐요? 아, 저는 네. 아, 젊을 때 가끔 술 먹으면 때. 네, 젊었을 때 아, 술 먹고 전화하는 것만큼 추한 게 또 없죠? 절대 안 되죠. 네. 근데 또 그때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술 네. 취하시면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안 하시죠?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네, 전화번호도 삭제하셨잖아요. 와이프한테 애들 자니 뭐 요 정도? 아, 네. 네, 애들 자니 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시죠. 네, 잘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동차 등등이 좋았고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나라의 5월 생산자 물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4%, 지난달에 6% 상승해서 깜짝 놀랐는데 5월달에 역시 이게 3, 4, 5는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3, 4, 5는 기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역시 높게 나왔습니다. 6.4%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0.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역시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다. 네. 이 6.4%가요. 9년 9개월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치죠.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고 생산자 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이유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뭐 이거는 유가도 계속 오르죠. 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네. 기저효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산품 가격이, 공산품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서비스업 물가도 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숙박업, 부동산 이런 거 관련 산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지금 통계국 이제 과장 이야기로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밀어서 6월 생산자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3월, 4월에는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5월, 6월 되다 보니까 지금 WTI가 계속 신고가를 치고 있거든요. 72달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19년 가격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제 백신 맞고 서비스 물가가 더 올라가면 이제 외부 활동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비스 물가도 많이 올라갈 거고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휘발유도 많이 사용할 거고 유가는 안 떨어지고 네. 이런 현상이 되면 아마 생산자 물가는 6월, 7월 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또 드라이빙 시즌이고 네, 네, 네. 최근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약간 보수 쪽, 강경 보수 쪽이 당선이 되면서 핵 협상의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럼 또 뭐 기름 같은 것도 그렇죠.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생기겠네요. 지금 핵 합의로 인해서 이란산 원유가 네. 이제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조금 사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 저 차장님 저 가족분께서 게임 오세요? 네? 프로 네? 게이머? 아니요. 프로 게이머는 아니고요. 게임을 좋아하죠. 네. 아 게임 그냥 좋아한다. 네. 아니 채팅창에 그런 제보가 있어갖고 그렇게 네. 소문이 났나요? 프로게이머라고. 아 프로게이머는 아니고 그냥 네. 게이머. 네. 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그 아내분께서 어떤 게임 막 많이 하는지를 또 살펴보시면 게임주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아 그게 어떻게 와이프가 시작했냐면요. 네. 이제 신작 게임이 나올 때마다 저랑 같이 했어요. 아. 네. 두 분이 같이? 네. 이게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같이 했는데 저는 끊었고 우리 와이프는 계속하고. 아 원래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작했던 건데. 네, 예를 들어서 NC 소프트가 원래 시작한 게 레볼루션. 네. 블레이드 앤 소울. 불소. 네, 불소. 네. 이거를 처음에 이제
신혼 때 시작했는데 아. 이게 레볼루션이 나오면서 어떨 것 같아 같이 시작했는데 계속 아,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페인이 되셨고. 아 뭐라고요? 게임 페인. 그러니까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죠. 가족 이야기를 이제, 네. 한번 할까요? 저도. 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 우리 사장님은 이제 게임 안 하시고 잘. 네 저는 바빠서 아. 못 하겠더라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게임 재밌게 잘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뭐 하나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한국은행의 시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한국은행의 행보가 약간 굉장히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매파적이잖아요. 올해 한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약간 이 금융 시스템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유는 투자 위험 선호 현상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신용이 확대돼서 이 연계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아,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 많이 했다? 네. 근데 네. 그 자산 가격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이 최근 금융 시스템 내에 잠재 취약성 요인이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빚내서 자산 네,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빚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일으켰으니까 굉장히 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빚내서 네. 투자했는데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건 문제지만 네. 투자했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 있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산 가격을 어떻게 자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을 보면 네. 국내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해서 서울 지역 중심으로 고평가. 그러니까 PIR이라는 지표, 네. Price Income Ratio. 네.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국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 지표를 들면서 주택가격은 네. 좀 비싸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주식은 또 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글로벌 대비해서 글로벌 아. 국가 대비해서 PR은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랑 쭉 비교해보니 부동산은 좀 비싸고 네. 주식은 좀 싸더라. 네. 한국인의 시각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네.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자산의 네. 경우에는 아, 이 급상승을 네.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볼 때는 암호화폐는 지금 안 되는 거고, 부동산은 조금 비싸고, 그러니까 주식 좀 싸고. 주식 투자를 해라. 약간 아, 그런 이런, 메시지로.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정부와 약간 이제 결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자산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아니 부동산도 투자 안 하고 자산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벼락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조금 이동해라. 대신에 레버리지 같은 건 일으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보고서라도.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계시니까 주식시장 저평가 이렇게 해석하고 혹시 부동산에 계신 분들은 아 서울 지역 고평가니까 다른 지역으로 사란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럴 수 있죠. 뭐 암호자산 하시는 분들은 또 합리적 설명 근거가 어려울 만큼 이건 정말 최첨단 테크놀로지 아니냐 이렇게 또 자기 편한대로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는 대체적으로 주식은 조금 더 저평가돼 있고 부동산은 서울 지역 중심으로 고평가돼 있고 암호자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상승한 거에 대한 설명을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뭐 이슈 있습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좀 샀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신흥국에서 자금의 유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6월 들어서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는 412억 달러가 유입이 됐고 신흥국에서는 6억 5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10개월 만에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신흥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건 약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5월에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면 6월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 자금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네네. 매수가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20일 정도의 통계를 내보면 최근 3거래일, 오늘 제외하고 최근 3거래일 한 2조 정도 팔면서 네. 순 유출로 전환이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달러 강세. 달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네네.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이 조금 더 매력적인 거죠. 신흥국 뭐 이런 쪽에서는 빠져나와서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네.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한 신흥국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선진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심리. 여기다가 유럽이 뭐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1분기 코로나 때문에 봉쇄됐다가 2분기 다시 경제가 재개됐거든요, 유럽이. 그러면서 유로화가 급등했어요. 네네네. 유로화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달러는 약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영국에서 뭐 만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델타 뭐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네. 네. 지금 남미에는 감마 변이 바이러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새로운 또 신종입니까? 변이가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급락했거든요,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그러면서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자꾸 수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오늘 제외하고 3거래일 동안 1조 9천억 네. 이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변수를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감지하려면 네. 달러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 우리 시장이 좀 안 좋을 것이고 네. 약세로 가면 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 이 외환 쪽이 참 헷갈리는 게 예를 들면 미국 달러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경기 상황이 좋아서 강세로 가서 달러 강세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상대적 약세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 막 지나치게 약세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거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 대비해서는 달러가 그렇게 강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데 뭐 그렇진 않은 모양이죠. 그건 이제 막 갖다 붙이기 따라 다른 거예요. 사실 달러 인덱스에는 네. 원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유로가 네. 제일 많고 네네. 뭐 엔화 뭐 이런 게 파운드 뭐 그렇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고 뭐 원화가 약세를 보일 요인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신흥국 통화다 보니까 네. 수급적인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강하면 지금 신흥국 통화 팔고 선진국 통화로 가야지 이런 네.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죠. 하여튼 그 환율이 제가 정복하지 못한. 네. 주식은 정복하셨나요? 주식은 이제 제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 네. 정프로의 타임이 왔잖아요. 네. 정프로의 시간. 네. 마치 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K2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이건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환율이요. 네. 외환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지만 하여튼 여기도 머지않아 저의 발길이 닿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한국투자증권 뱅키스의 박재민 차장님과 함께 저녁 시간 했는데요. 근데 내일 괜찮을까요? 우리? 내일요? 예. 네, 뭐 내일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자동차만 이렇게 좀 부릉부릉 가주면 예.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부릉부릉? 네. 부릉부릉. 아, 갑니까? 네. 네. 박재현 차장님 뭐 워낙 또 시장에 계시고 네. 또 감이 좋으시니까 네. 네. 내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3,300. 내일이요? 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3,300.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0포인트 정도 좀 더 남았기 때문에. 올해? 그렇죠. 올해 3,263포인트니까 올해 3,300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제가 아. 내일 모레 나오니까. 아, 내일 모레 3,300이다. 3자 두 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3,300. 네. 내일 모레. 네. 박재현 차장님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